언니 근데 신랑하고 사는 거 재밌어? 그냥 그래요. 그냥 기대? 네. 행복한 것도 없고, 힘든 것도 없고, 그냥 그래?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그날이 그날이고 이날이 이날이고, 언니? 언니 근데 집에서 지금 놀고 있잖아. 일할 생각은 없으셔? 있어요. 나갈 생각은 있으셔? 직장을 네. 지금 다니시는 건 아니잖아. 네. 직장을 다닐 생각은 있으시냐고. 있어요. 있지. 네. 어느 쪽을 하고 싶어? 그런 거는 딱히 없어, 그냥. 좀 나가셔도 될것 같아서. 왜냐면 지금 대주 를 보니까 이 사람이 뭐 기술을 풀어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 사주팔자거든요. 좀 돌아다녀 보여, 엄마. 예를 들자면 이렇게 뭐 운전대를 잡고 돌아다니는 거 맞아요? 운전하셔? 맞지. 운전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보이거든. 이 대주도 좀 딱하기도 해. 딱하기도 하다고 남편도. 근데 딱하기도 하고 착하기도 하고 좀 답답한 성격이기도 한데, 그보다 더 착한 사람이 지금 기준님이시래. 기준님이시래. 사실은 우리 대주랑 살아가기가 좀 힘들어. 아니야? 키는 괜찮아요. 괜찮아? 네. 그럼 그렇게 즐기면서 살아. 보단자냐, 그러면. 점을 봐주라며. 좀 답답해 보인다고, 본인이 지금. 지금 집에만 있기가 무료하고, 무료하고, 무료하고.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 아이도 있어야 하고, 지금 결혼한 지가 지금 꽤 되셨잖아. 근데 너무 무료하고 답답한데 본인은 이거를 즐기고 사나 봐. 어쩔 수 없어. 그거 긍정적. 즐기는 거는 아닌데 어쩔 수 없어서. 근데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 언니. 어차피 언니가 지금은 이 대주하고 살면서, 이제 아까 그랬잖아, 언니가 밖에서 한국 남자도 불쌍하다고. 막그 맞기도 해요. 왜냐면 요즘에 결혼을 하면 무조건 남자의 경제적인 거를 먼저 따지죠. 따지고, 그다음에 집이 있냐 없냐, 그다음에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시댁의 경제적인 거, 나를 편하게 해주실 거냐. 이거를 조금 먼저 보기 때문에. 근데 우리 대주는 부모님이나 집안에서 뭐를 서포트를 받은 게 없어요. 한마디로 밀어주시고, 자기 혼자 커왔던 사람이고, 그래서 많이 조금 힘들게 살아온 사람이야. 그 다음에, 원래는 이 사람 사주 자체가 일보종사를 못하라 그랬거든. 일부 종사를 못하다는 말은 뭐냐면, 대주가 결혼을 한번 가지고 안 되고 두번 정도 했어야지 맞다, 원래 사주 자체에. 근데 본인은 모르신다며. 네. 원래는 못하게 돼 있어, 이 사주팔자가. 그리고 본인은 지금 나는 편안해요 하고 오셨는데, 내 보기에는 편안하지 않거든. 본인이 여기 한국 와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와서 이 문화를 따라가고 여기에 순응을 하면서 사는 그 자체가 본인한테는 모험이었고 인내심이었다고 얘기를 하시거든. 아니야? 아무래도 가족 생활이니까 이거는. 그게 아니라 어디에도 환영받지 못했고, 말은 이제 아이고 이쁘다 우리 애기, 아이고 이쁘다 우리 애기 뭐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남들 보여지는 거고, 내 서러움은 엄청 많거든. 나 하나 뭐 여쭤볼게. 한국에 살면서 친정에 지금 자주 가세요? 아니요, 한 번도 안 갔어요. 한 번도 안 갔지. 그치? 부모님 다 살아 계셔요? 네. 부모님이 여기 한국 나오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래서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이해하셨어? 네. 대신 또 여기 지금 대주님 고향에 부모님 다 살아 계셔요? 아니요. 둘다안 계셔? 여기도 그럼 챙길 데는 없네? 네. 둘이 외롭네?
그지? 그러면 둘이 호련단신이잖아. 둘밖에 없잖아, 세상에. 근데 왜 그러고 사니? 응? 왜 그러고 사냐고. 그럼 어떡해.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있지 말고 나가서 직장 다니라고. 그게 돈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고, 언니. 나를 조금 찾고, 내 삶을 좀 찾고, 활력소를 좀 찾으라는 얘기야. 어떤 쪽에 일했으면 좋죠? 식당도 괜찮고, 서빙. 내가 지금 보여지는 거는 뭐 분식집, 응? 뭐 이런 거. 이런데. 그냥 간단하게 서빙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뷔페. 뭐 이런 게 조금 보이거든요. 그쪽으로 조금 알아보셔. 음식 관련된. 음식 관련된 그런 네. 서비스 업체나 그런데 뭐 포장을 하는 데라던가 뭐 물류센터던가. 왜냐하면 신랑이 지금 집에 자주 들어오세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오죠, 이 사람이. 네? 그러니까 매일 들어오시냐고 여쭤보는 거야. 매일매일 아니고 좀 집을 비우시는 거야. 그럼 이 시간 동안 난 너무 무료해. 할 일이 없단 얘기야. 이해하셨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외로움이 좀 짙어지고, 그 다음에 지금 보여지는 것은 변동이동수가 좀 올해부터 조금 보여요. 지금 자가시냐고 물어봐. 내 집을 가지고 있으시냐고, 대주가. 네. 근데 변동이동수가 조금 들었다는 얘기는 이 문서를 갖다가 언니 직장 문서로 조금 바꿔. 아니, 안 그래도 이사 가려고 했거든요. 변동이동수가 들어버렸어. 우리 집에서 하도 킁킁거려가지고 오래됐어요. 지금 아파트예요? 아파트요. 그러면 조금 바꾸셔. 응? 이사 가야 되는데 남편은 빌라에 가자고 하고. 빌라? 본인은 아파트 가고 싶어. 네. 응? 이제 남편분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아파트는 좀 답답하고 살아봤고 뭐 층수가 낮은 좀 낮은데 조금 지금 몇 층이에요, 언니? 15층. 낮은 데로 좀 가고 싶다는 얘기 안 하셔? 그거보다는 그냥 좀 소용하게 소용하게 있고 싶다고. 변동 이동수가 지금 올해 들었어요. 이사 가면 몇 월 달에 갈 수 있어요? 가게 되면 가을 아니면 내년으로 넘어가요. 내년. 그리고 또 하나, 신랑이 지금 대주가 올해 사고수가 조금 비쳐요. 네. 근데 아까 내가 보니까 역마살이 있으면서 운전대를 이렇게 운전하는 게 보여. 그래서 신랑은 올해 운전 조심하시라 그래야 돼. 이해했어요? 졸음운전. 네. 그 다음에 큰 차를 뭐냐고 물어봐요. 큰 차. 큰 차. 짐 싣고 다는 고속도로 조금 타요. 고속도로에서 짐을 좀 이렇게 많이 싣고 다니냐 물어봐. 높이. 아니요. 그러지는 않아. 근데 짐. 응? 네. 짐 앞차, 뒤차, 옆차. 이거 조금 조심하시래. 예? 졸음운전. 이거 사고수 올해 천하없어도 조금 있다 그래. 올해 내년. 응? 이해하셨어? 그것만 조금 하면 될 것 같고. 언니 직장 먼저 나가면 될 것 같고 좀 알아보시라고 조금 나를 조금 편안하게 조금 좀 즐기는 거를 이제 조금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애기는 안 챙겨와요. 근데 사실은요 때가 조금 늦었어요. 본인 처음에 노력 안 했잖아. 노력했었어요. 노력했었어? 네. 근데 사실 있어도 지금 한참 전에 있어야 되거든. 근데 나 하나 물어볼게. 본인 연애했어요, 신랑하고. 네. 근데 이게 주변에서 반대 같은 거 안 했어? 네, 그때는 반대 없었어요. 근데 내가 보여지기에는 있었어야 하는데 그때를 좀 놓쳤지? 반대하는 사람? 아니,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과히 환영은 이렇게 팔 벌려서는 하지 않았다고 하거든. 네네. 응? 시댁 부리에서. 응? 처음에 결혼할 때는 그냥 잘해줬어요. 다 좋아하고 다 잘해줬어요. 그럼 얼굴에다 대놓고 침뱉니. 응? 근데 이제 어찌 됐던 언니 지나간 얘기고 아기는 지금 현재 보이지는 않고 앞으로도. 근데 노력은 하셔야 되는데
노력은 하셔야 되는데, 근데 아까 언니 처음 볼 때 둘 얘기했잖아, 둘. 네. 실험관 얘기 해봤어요? 아니요. 안 해봤어? 거기까지 안 했으니까 노력을 안 했다는 얘기가 나오겠지. 이해했어? 어? 응? 일타 쌍피, 어때? 노력해보셔, 언니. 네? 실험관까지 안 했으면 노력 끝까지 하지 않으신 거야, 언니. 저는 여기저기 많이 알아봤는데, 남편이 시간이 안 되고, 안 가고. 그래도 이거는 신랑의 협조가 있어야지 얘기가 생기지. 뭐, 하늘을 봐야 별을 따고, 뭐, 마음이 있어야지 뭐를 하는데, 언니 솔직히. 예? 예? 네. 노력은 안 했다고 해. 그게 혼자만의 노력이든, 같은 노력이건, 응? 그잖아. 한국 남자들은 애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대체적으로. 또 이 사람도 외롭게 자란 사람이고. 언니 병원 가봐. 응? 나는 얘기했다. 쌍둥이. 응, 일단 쌍피. 이해했지? 노력 아직 다 하지 않은 거고, 아직 아이를 낳으실 수 있는 나이기는 해요. 솔직히. 몸에 문제는 그닥 없다 하시는데, 얘기해도 되나? 할머니. 해요, 해요. 생리 주기 맞으셔? 아니요. 생리 주기 불규칙하셔? 아, 나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 네. 나 하나 물어볼게. 그럼 대주는 검사해 보셨냐고 물어봐. 네. 괜찮다 그래? 네. 이러면은 날짜를 제대로 조금 맞추시고 그냥 일반 산부인과를 가지 마시고 불임 클리닉을 가셔. 응? 이해했죠, 언니? 왜냐면 일반 산부인과를 가면 요즘 산모들도 노산이 되게 많아요, 언니. 근데 배가 나와 있는 사람을 보면 위축돼. 애기를 갖고 싶은 사람은. 근데 그 불임 클리닉은 아싸리 까놓고 언니. 너도 못 갖고 나도 못 가던 사람이야 다. 그래서 대화가 더 훨씬 더 부드러우신 게 맞아요. 편하게 할 수 있고. 의사 선생님 자체부터가 왜 상처받고 온 사람들한테는 말을 세게 갈 수가 없었어. 기본적으로. 이해하셨지 언니? 그래서 더 노력은 좀 더 한번 해보셔. 이해했지? 응? 네. 근데 뭐 하늘을 봐야지 별을 따고 그 다음에 언니 일하라는 거는 응? 응? 내 기운이 집에만 있으면 응? 언니 원래 성격 엄청 밝잖아. 네. 그치? 원래 좀 긍정적이고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근데 집에만 있으면 언니 어때죠? 사람이 좁아져. 그런데 옛날에는 되게 활동적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집 밖으로 가기 싫어요. 집 밖으로 못 가요. 못 가? 네. 내 스스로도 못 가요. 왜 그런지 저도 신기해가지고. 집에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한국에서 지금 친구 있으셔? 친구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일부러 안 가요. 사람 만난 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 사람들 만나기 싫으면 일이라도 하고 알바라도 하면 솔직히 말해서 언니 내 기분 전환 되고 그리고 배에 살이 많이 찌잖아요. 여자는 임신 잘 안 돼요. 착상이. 예? 그래서 순환이 일단 돼야 되잖아. 좀 걸어 다녀셔 언니. 예? 근데 집 밖으로 못 가요. 응? 그거 이유가 뭐죠? 그건 네가 게을러진 거. 아니 원래 게을러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아닌데 내가 아까 그랬잖아. 원래 긍정적인 사람이고 원래 밝은 사람인데 혼자만 집에서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있으니까 만사 귀찮은 거라고. 뭐 귀신의 조화도 아니고 그 집에 뭐가 있어서도 아니다. 이해했어? 뭐 끄떡하면 귀신 핑계대고 뭐 끄떡하면 뭐 저기하고 이게 예를 들자면 그럼 나 여기도 저 점도 보러 오지면 안 되지. 아니 점도 그 애기 애기 생기냐고 그것도 하고. 애기는 노력 한번 해보셔. 동생 네. 들어? 형부한테도 그 매형한테도 얘기 꼭 해줘. 노력을 끝까지 가지 않았다. 이해했지? 그 이사는 갈 수 있어요? 이사는 지금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이것도 미리 내놓으시고 좀 마음을 비우고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비우고 그러면 선생님 보기에는 그 집이 아파트 가는 거나 낳고 그냥 기본 상식이 아니고 할머니 뭐라 그래요? 아파트 가는 거요? 아니면 빌라에 가는 거요? 1층에 가는 거요? 본인이 지지 신랑한테. 아니 그래도 본인이 진다고 그럼 빌라로 간다는 얘기잖아. 왜냐하면 신랑은 지금 무언가에 막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뭐 살림을 해가지고 이렇게 본인한테 지금 생활비만 주지 벌어준 거 다 갖다 주세요? 아니요. 아니잖아. 에? 자기가 막 자지우지 한단 말이야, 이 신랑이. 그래서 주도권은 신랑한테 있어. 이해했지, 언니? 언니한테 맡기고 싶은 생각도 애초에 없었고, 원래 그 사람 자체가 그래. 에? 이해했어? 그러니까 포기. 나는 아파트를 들어가고 싶어도 이 사람은 관리비 뭐 이런 걸 다 생각하고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니. 이해했지? 언니 너가 저. 이해했어? 언니 너가 빡빡 우겼으면 얘기도 이미 생겼지. 이해했지? 뭔 얘기인지 알아먹었어? 네네. 어, 끌고 갔겠지, 한국 여자 같으면. 어? 그치? 네? 그지, 언니? 아니야? 맞아요. 어, 맞지? 그러니까 노력해. 움직이라는 얘기는, 언니 나가서 조금 알바라도 조금 해봐,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나는 그렇다, 언니. 우리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막 이러잖아? 그럼 즐기지를 못해. 예? 근데, 또 직장을 다니고 뭐를 해도 내가 재밌어야지 하는 거거든. 제자도 그거든. 이거를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제자분들도. 근데 이거는 명백하게 따지면 내가 선택해서 될 수 있는 건 아니듯이 예? 즐겨야 되거든. 내 생활처럼 나처럼 이게 하나가 되고 혼연일치가 돼야지만 할 수 있는 것처럼 언니도 밖에 나가서 움직이는 거를 운동 끊어놓고 가면 안 하실 거라고 본인이. 예? 그러면 알바라도 나 콧바람 쐬야지 사람 구경해야지 하고 나면 응? 응? 조금 내 기분 전환이 된다 이거야. 언니가 지금 우울증이 오거나 막 이렇게 조울증이 있거나 막 업다운이 기분이 되거나 이거는 아니에요 언니. 이해했어요? 그리고 내가 긍정적인 사람이었는데 내 감정을 표출을 못하는 그 병이 생겨버렸어 한국 생활을 하면서. 이해하셨죠, 언니? 어? 왜냐면, 여기서 아는 사람이 있어도, 언니 성격을 지금 보니까, 어? 어? 이 마음에서 끄집어내기가 굉장히 힘든 거야. 뭔 얘기인지 알아, 동생? 네. 어. 이 점을 보러 와가지고도, 야, 점 뭐야? 내 지금 현재 있는 상황. 그래, 무슨, 좋다, 이거야. 조상님 점. 이거는 걸려있는 조상만 내가, 응? 탈이 난 것만, 판탈, 문서. 이것만 꽂아주면 되거든, 언니.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의 기운, 이 사람의 생각, 이 사람의 마음. 이거는 상대방이 열어주지 못하면, 응? 점사가 자꾸 탁탁탁탁, 어스가 나는 거야, 언니. 예? 이해했지, 언니? 그러니까 지금 요 마음도 조금 활달한 척만 하지 말고 정말 활달한 다시 나를 찾으시란 얘기야, 언니. 본인을 찾으러. 어, 나를 조금 찾아. 잠깐이라도. 정말 아이가 갖고 싶고, 예? 응? 신랑이 정말 나한테, 응? 아유, 우리 마누라, 우리 마누라. 어? 이렇게, 예? 할 때까지. 그 다음에, 사실은, 우리 언니가, 둘러보니까, 신랑 쪽에서도 그리고 관제도 조금 비치니까 사고 조금 조심해. 예? 신랑한테는 그거 꼭 매형한테는 일러주고 위했지 언니? 예. 다투고 싸울 일도 있다고 하시니까 응? 우리 언니가 네네네 막 이렇게 하다가 한번 이렇게 알지? 터트리면 아주 그냥 끝을 보는 성격이거든. 응? 이해했지? 나 고집 정말 센 사람인데 아닌 척 하고 사는 거고, 예? 내가 누구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자존심이, 예? 고래 심줄이다. 이해했어? 고집도 그만큼 세고. 그래서 신랑이 조금 힘들어 하는 것도 좀 보여. 어? 본인 때문에. 아니, 저는 그 사람 뭐라고 하면은, 그냥 따라가려고 해요. 뭐라고 하면 어차피 말이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신랑 고집 못 꺾는다 그랬잖아. 서로 고집이 있기 때문에. 응. 이사 가는 거, 뭐 하는 거. 그래서 그냥 쟁쟁거리지 말고, 언니. 아니요. 하루 종일 일 하다가 오니까. 쟁쟁거리지 않아. 근데 이동수가 있으니까 이미 그 집에서 마음이 떴어요. 이미. 떴어. 그래. 우리 집에서 하도 건건거리니까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왜냐면 이것저것 다 알아봤는데 아무 방법이 없대요. 왜 이제 요즘에 층간소음 뭐 이렇게 네, 하고 막 이렇게 측정하러도 오고 막 이렇게는 해요 언니.
그렇게 해도 10만 원밖에 안 돼, 벌금. 그러면 더 해면은. 그러니까 지금 문서가 지금 떴으니까, 언니. 변동기동수가 있으니까. 어? 그냥 좀 이사 가셔, 언니. 이사 가는데 그냥 신랑 저기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란 얘기야. 어? 대화, 대화. 어? 근데 결론은 언니는 신랑한테 지긴 해. 아, 그래요? 저. 져주는 거지. 져줘, 그냥. 싸워봐야, 어? 내, 나만 손해인 것 같고. 나는 그냥 1층 집에, 1층 집 있잖아요. 단독주택. 그런 데 가고 싶어요. 단독주택, 아파트 아니면 거기. 네. 그러면 신랑한테 그거 얘기를 해봐. 근데 이제 신랑 입장에서는 거기 단독주택에 가면 자기가 집을 비우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것도 좀 있단다, 언니. 아, 그래서 어차피 그냥, 그 뭐라 그래, 이게. 할머니 뭐 해준 대로 아무리 신랑이 그 집이 꺾어서 파자에 돼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게 언니 내가 보니까는 언니 아까 이제 전원주택 같이 이런 거는 얘기는 안 하셨잖아. 근데 그거는 이제 조금 땅 밟고 싶고 좀 조용한 데 살고 싶고 하면 이제 신랑한테 가능성은 있는데 내가 지금 보니까 빌라. 빌라요? 빌라. 여러 가지 생각해서 그게 나중에 더 낫겠다. 아니면 이제 주택으로 가려면 신랑이 조금 신식이로 돼 있는 데 말고 언니 응? 조금 오래된 데를 수리해 가지고 들어가는 이거는 생각해 보겠다 신랑이 응? 근데 너무 외진 데도 싫어하고 이 사람 응? 응? 이해했지 언니? 네. 응. 근데 이런 걸로 싸우지 마. 안 싸워. 그 사람하고 싸우면은 그 사람도 말이 너무 썩어요. 썩어? 예? 아니 작아요. 난 진짜 언니 재밌어. 말이 이해 아니면 나 이거밖에 말 안 해. 내가 아무리 혼자 뭐라고 해도 신경 안 써요 그 사람이. 그래서 말 대꾸를 안 하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어요. 왜냐면 내가 뭐라고 하면 그냥 듣고 있어. 아니요 한마디 굿. 근데 끼소리도 못하고 사는 거네. 네. 그 사람은 그 집이 원래 좀 세요. 말이 없는데요. 고집이 엄청 세요. 그래갖고 고집 세다 했잖아. 맞아요. 이 사람도 착한데 이 고집을 다 받아주고 사는 당신이 더 착하다. 이러잖아. 그런데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할 수 있나요? 내가 아까 관제도 있다고 했지. 관제 이혼 아니잖아요. 관제도 이혼이야 언니. 이혼이요? 아니 그거 돼 있냐? 그거 할 수 있나요? 쉽지는 않지. 이제 와서 이혼을 왜 하냐? 언니, 어? 그렇게 쌓여 있으면서 행복해요. 그냥 저랑 살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아니, 그 뭐지? 누가 이혼한다고 그 얘기 하길래 뭐 나는 생각이 없는데 점을 보니까 이혼한다고 어? 네. 42년 내후년까지는 그 운이 있어요. 어? 언니, 근데 나는 그냥 살았으면 좋겠어, 언니, 솔직히. 권고하지 않아, 언니한테. 권유하지 않아요, 언니, 솔직히. 운은 들어있다고 해서 언니 다 이혼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언니. 헤어져가지고 행복할 것 같으면 언니가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래서 내 일을 조금 찾으라는 이유, 이해했지, 언니? 혼자 앉아가지고 그냥, 이? 그렇게 이 생각 저 생각 하지 말고 언니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그냥 여기 있으면 솔직히 다 이제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다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 언니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내가 오늘 용군 사장님한테 그 말을 했어. 솔직히 말 못하는 부분도 있더라 그랬더니 그냥 해주세요 이러더라고. 근데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어서 가정사도 있고 그래서 다 못하는 경우도 있어. 근데 이제 따로 전화를 주시면 내가 흔쾌히 더 얘기해 줄 수는 있고. 근데 지금 우리 언니는 동생은 알아먹었지. 어? 알아먹었어? 아니야. 지금까지 하는 얘기? 아, 지금까지 한 얘기를 알아먹었냐고. 네. 아, 다 이해했죠. 이해했지. 나가라는 이유는 헛생각하지 말고. 어? 아까 그랬지. 너 신랑하고 괜찮니? 물어봤더니 아, 괜찮아요 그랬잖아. 네? 내가 보기엔 아니란 얘기야. 좀 참고 사는 거죠. 한국 여자였으면 싸우죠. 우리는 한국 여자 아니니까 싸울 수가 없잖아요. 한국 여자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
언니 너부터 생각을 좀 바꿨음 기준이면 너부터 생각을 좀 바꿔. 야, 결혼을 했는데 한국 여자가 어디 있고 외국 여자가 어디 있어. 그 편견부터 버려야지. 왜냐면 우리는 내놓고 뭐라고 할수 못해요. 그거는 이제 예. 본인 나라에서 했던 이제 풍수, 응? 그다음에 가정교육, 그다음에 본인의 성향인 거고. 근데 부부가 이거 대화가 안 되면 차라리 언니 이런 얘기 못 들어봤어? 매일 좀 부딪히는 부부 있지. 그리고 다시 딱 화해하고 또 부딪혔다 또 화해. 이런 사람들은 좀 자주 싸우는 사람들, 총나라 칼날에서 싸우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잘 살아요. 맞아. 어? 근데 둘이 잠자 들어왔니? 밥 먹었니? 먹고 왔어. 이런 부부들이 오히려 언니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한번 싸우게 되고 골이 깊어지면. 그러니까 차라리 내 알바라도 조금 나가고 밖에 콧바람을 좀 쐬라고. 언니 이해했어? 간제도 들어있고 남편이 수가 지금 사놨다고. 이해했지? 사고수도 간제라고 있고. 얘기하면은 관제는 경찰서, 법원, 동사무소 이런 관공서를 관제라고 하는데, 무당이 관제라고 했을 때는 이런 경찰서 법적으로 이렇게 사고수 얘기하면서 했을 때는 사고수가 정말 있다는 거고, 관제가 있다라는 거는 부부의 공방이 있었을 때 그거를 관제로 보는 경우도 있고, 표현하기에 틀린데, 여튼 우리 신랑한테 관제가 조금 비친다고 했잖아. 근데 그게 지금 수가 조금 사놨다 보니까 겹겹이 지금 쌓였어, 언니. 그래서 42까지는 이혼수가 있기는 하나, 내가 봤을 때그 이혼을 해서 본인이 행복할까, 해피할까, 에? 그거를 둘러보지, 생각하지 말고, 한국도 어떻게 보면 남자들이 놀수 있는 공간이 정말 많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이 아까 많아서 할머니가 너 나가봐라 이랬잖아, 언니. 밖에라도 조금 나가서 일이라도 좀 해보지 않으련, 이렇게 하는 거는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있지 말고, 너도 돈이 아니라 사회생활을 조금 해서 내 생각을 좀 깨라. 어? 그래야지 이 대주랑도 조금 대화가 좀 되고, 그 다음에 대주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고, 대주도 언니가 나가면 조금 언니가 웃음기가 조금 돌고, 그날이 그날이고 이날이 이날이라 지금 그러시거든, 혼자 지금 사는 게. 그리고 언니 유방 한번 검사 한번 유방 검사? 해봐. 혹 있나 뭐 있나 한번 검사해 보래.